차단술이라 그래서 이제 뭔가 신경을 완전히 차단하는 건 아니고요. 이제 표현상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요즘에는 뭐 신경 비수술 척추 주사, 뭐 신경 주사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신경이 이제 붓거나 신경이 주변 조직하고 이제 들러붙거나 해서 유착이 생겼을 때 이제 그런 유착이나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는 약물을 신경 주변에 이렇게 뿌려준다. 쉽게 말해서 물로 청소하듯이 깨끗이 좀 씻어내준다는 의미가 있고요. 이제 신경성형술도 원리는 크게 비슷한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위를 직접적으로 이제 반열로 하는 게 아니고 특수한 카테터를 통해서 조금 더 원인에 근접해서 직접적으로 그 원인이 되는 부위에 약을 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그냥 신경 차단술이 뭐 대포라 그러면은 뭐 신경성형술은 정밀한 유도탄 미사일 같은 거라고도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신경성형술, 풍선확장 신경성형술은 이제 비슷한 말이죠. 풍선도 좀 많이 쓰는데 네, 풍선을 환자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그거 있잖아요. 풍선 우리가 꼭 심장 혈관 막히면 네네. 스텐트처럼 이렇게 뭐 풍선이 들어서 이렇게 네. 남기고 넓혀주고 네네.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죠. 네네 있습니다. 실제로도 뭐 그런 원리 비슷하게 개발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실제적으로 풍선이 몸 안에 남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. 예. 문제가 되는 협착 부위, 좁아져 있는 부위를 이제 풍선으로 좀 넓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런 넓혀주는 것만으로 해도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압력이 분산이 되거나 압력이 빠지면은 증상이 확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하는 것이 이제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입니다. 예. 신경 성형술,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은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라츠라는 미국의 마취과 의사가 시작을 한 거예요. 이거를 원래 네, 초창기에는 네. 또 왜 이거 왜 했냐면은 우리가 볼 때 MRI 영상에서 신경이 너무 심하게 눌렸거나 뭐 협착증이라서 신경이 그날은 좁아져서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MRI 영상이 안 심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죠. 네. 아픈 거야 이 사람은 그렇죠. 이게 미세하게 들러붙었다고 한다든지 염증이 있다든지 미세한 그런 염증이 MRI에 잡히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아프니까 그러면 한번 그런 신경 주변에 들러붙어 있는 걸 떼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주자 그래서 그 카세터가 들어간다는 게 제가 환자들 설명할 때 꼭 뿌레뻥 변기 막히면 네, 네. 작은 솔과 이게 이렇게 뭐 뚫어보겠죠. 우리가 이렇게 살살살살 해서 막힌 데 뚫어보고 뚜레뻥 같은 걸 슬쩍 버넣겠죠.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정확합니다. 기계적으로 네. 카세터가 살살 움직여서 뭐 유착이 됐다고 하는 의심되는 부위를 풀어주는 거예요. 기계적으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화학적 약물적으로 약물을 넣어서 통증 염증 가려앉히는 게 신경성형술인데 장점도 명확하지만 비용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단점도 존재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을 하고 나에게 맞는 경우에 시행을 하실 것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. 신경 차단술보다는 신경 성형술이 좀 더 수술로 가기 직전 단계 정도의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.